가봐, 가봐, 가봐. 아빠 오지 마. 아빠 오지 마. 그럼 아빠 안 가. 가, 둘이 가. 조심해, 대신해. 야, 벌써 친해진 거야? 야, 아니. 오. 태호. 야, 희숙 원래 이렇게 안 가는데. 이야. 야.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난 저거 깜짝 놀래 진짜. 갑자기 둘이 막 가더라고요. 보기 좋아. 뭐. 아니 막 그냥 가네. 아니 옷도 갈아입은 듯이 신발도 갈아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라. 여기 개구리 있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거북이. 오. 자라 들어볼래? 개구리 들어볼래? 여자들이 저러면 관심 없잖아요. 약간 놀래네. 희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개구리 들어볼래? 개구리 들어볼래? 오. 아니 저 언제 저랬어? 화면을 또 이렇게 잡았네. 아니 언제 저랬어? 만져볼래? 개구리. 그래서 무서워. 왜? 제 옛날에 저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포비같이. 그런 뭐 개구리를. 근데 저 또래 애들, 남자애들 중에서 개구리 무서워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 못 만져. 저도 못 만져요. 이런데 강하네. 아니 무슨 드라마 속에서 왜 어린 시절에 두 친구 보는 듯. 나 지금. 아니 뭐 둘 다 서울이긴 한데 저기 우리 태호는 저기 시골에 있는 애 같고. 희수는 여기 서울에서 쓱 오래갖고 뭐 그런 느낌이 있네. 아니 저는 이제 태우가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희수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맞으면 뭐 이렇게 좀 좋아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잘 노는구나. 근데 저렇게 빨리 친해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뭐 할래? 니가 골라. 처음 간 거예요 희수는 저런데. 네. 아유 좋은 경험 했네. 덕분에 형 덕분에. 그럼. 네 감사하죠. 쟤 희수 막 저거 막 가네? 오. 쟤 안 되는데 쟤 운동화도 안 신고. 아이 그 냅두세요. 아이 냅둬 지금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야. 애들은 저러고 뛰어놀아야지. 아니 여기 원래 노는 데인데 뭘 그래. 아니 제가 샌들밖에 안 샌들 신었잖아요. 치마 입고. 저 잡아주는 거 봐 태호가. 남잔 남자다. 그래 상남자네. 진짜 어렵다. 아 무서운데 어렵긴 어렵다. 태호 자기 친한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뛰어다니면서 뭐. 아 난 저거 저렇게 잡아주고 그러는 게 처음 봤어요. 저거 좋네. 아 저 남자다잉? 아니 태호가 진짜 잘해주네. 잡아주네. 아니 희수 저런 모습 처음이야. 희수 원래 안 저러는데. 저 한다고? 아, 아빠 스타일을 닮아서 매너가 좋구만. 그러니까. 남자라고 돌이 돼주기는. 아이고. 완전 젠틀하네. 대단. 희수가 또 많이 좋아하네. 쟤도 이제 표정이 풀렸어. 쉬운 거는 제가 그냥 거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절대 안 해줘. 너 해봐 이제. 너 해봐. 나 해봐. 진짜로? 너 해봐. 아니 근데 쟤는 처음 만난 애들 아니야? 너 어쩜 저렇게. 공통이. 저기 관심사가 있잖아. 야 어떻게 저러냐? 아니 희수 저런 모습 처음이야. 형 걸어가도 돼. 희수도 저렇게 잡아주는 거 보고 또 놀래. 아니 희수도 잡아줬어. 저렇게 잡아. 아니 언제 저렇게 잡아준 거야? 아니 나 너 속상해? 야. 속상해? 그래 난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덥네. 괴상하게 생긴 나무. 희수는 원래 누구랑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거든요. 또 사실은 태호는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무슨 쌍둥이인 줄 알았어. 이란성 쌍둥이. 거기가 제일 멀어. 안 멀어. 아니 언제 저렇게 잡아준 거야? 엄마. 아니 제가 아빠도 안 잡아주는 애가. 잘하는데. 텐션 올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해. 형 이거 태우자.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오케이.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하는 거야? 이런 거 재밌겠네. 다행히. 무서운 얘기해? 무서울 때 눈을 감아. 그럼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괜찮아? 멀리 봐야지. 조심히 잡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미가 내려오네. 야 이상해.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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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꽉 잡으면 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아니, 이거 또 뭐예요? 이거 왜? 아, 이거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해가지고서 네. 몽키 클라이밍이라고 해요. 몽키 클라이밍? 네. 클라이밍? 네. 오. 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진짜 뭔지 알겠다. 이거. 총 위에 총이 있는데 총을 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위에서 잡아서 그렇지 높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아니요. 저 높아요. 11m, 12m예요. 아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 나 고소공포증 있어. 아빠 위에 올라가 좀. 자 잠깐만 잠깐만. 위에서. 해보자 줘봐.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그래 가능한 데까지 한번 해보자. 됐어요? 네. 근데 의상이 나무 타실 의상이 아닌데. 저요? 그냥 이형 의상은 항상 스튜디오 의상이야. 내가 이거 히트하면 시작이야. 야, 근데 이게 바지가 이래가지고. 꼭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 아, 그래요? 야, 됐. 근데 이게. 오, 야.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매달려 있네. 야, 이거 이 다음이 못 가겠다. 야, 이 다음이. 나 봐, 나를 봐. 예수야, 사랑해.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오우, 야. 야.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왼쪽 다리를 뛰어서 위로 올리면 한 발 더. 한 발 더. 진짜? 한 발 더. 한 발 더.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키 두 배 올라간 거야. 아, 이거 올라갔다. 나름 이거 올라갔네. 이거 올라갔네. 사실은 정말 희수 없었으면 진작 내려왔다 내가 진짜. 범수야 저 위에 종에 1억이 달려 있다 생각해. 아 누가 1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이제 구조대가 오나 이제? 지금 딱 붙어 있어 지금. 아, 야, 뻥이 딱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 진짜. 너무 들 올라가셨는데. 아 그리고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처량해. 이런 줄 몰랐다. 저게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 올라가 봐. 힘들어. 예. 아 잘했네. 가자 이제. 아 형 해야지. 아 가자. 예. 형 해야지. 아니야 그만해. 형 턴이야. 형 저만 망할 수 없잖아요.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아, 약간 고소공포가 있으세요? 아, 손 없어요. 아, 없어요? 자, 그럼. 1억 원이 달려있다, 그럼. 생각하고 올라가. 아유. 올라가. 자, 가볼게요. 벌써 많이 해봤어. 야, 벌써 올라가는 게 다르네. 쭉쭉 올라가네. 오. 저기 나뭇가지에서도 있다. 야, 역시. 락스타. 아니 저 올라가는 벌써 아유 저 형 원숭인 줄 알았어 내가 아유 오 너무 비교되게 진짜 아니 원래 당신스러운데. 보통 뭐 남자분들 이렇게 아주 뚱뚱하지 않으면 저 정도 올라가요. 야 아 그리고 있잖아 옛날에 이 형님 그 저기 청바지 그 CF 할 때 그 아, 예. 헬기에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맞아요, 있었어. 예. 맞아. 그거 제가 직접 한 거라서. 맞아, 직접 한 거였어요? 네. 그 30m에서 바로 수직 낙하를 해서. 우와. 야. 오. 우. 야. 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잘하네.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과연. 와. 과연. 와. 야. 와, 브라보! 오, 종까지 치고, 진짜. 아이고. 우후! 제 인생 종 쳤어요, 전날. 바빠라. 형 때문에 진짜 비교돼서. 와, 이렇게 높은데 올라갈 수 있겠어? 올라가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갈 수 있는 만큼만 해. 오케이, 한번 해봐. 안전장치를 하고. 그래도 네. 겁나지. 안전장치는 충분한데도 심리적으로. 그럼. 네. Good advice. Don't look down. 밑에 쳐다보지 말래. 한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봐라. 자, 올라가 봐.
요거는 조금 걱정된다. 아버지도. 근데 뭐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저희가 이제 보는 건데. 형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거 봐, 표정이. 자, 태호야 몸을 나무에다 바싹 붙여. 그렇지, 그렇지. 올라봐, 와우. 태호야 무리하지 마.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가. 많이 올라간 거야 그것도. 자꾸 해봐야지. 겁내질 않으니까. 오. 못 가. 태호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겁나면 무리하지 마. 못 가? 그래.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내려와. 태호가 높은 걸 좀 무서워해. 응, 우리 희수랑 나도 그래. 아, 고소공포 약간 있구나. 오, 발 잡아줘. 오, 쟤네 언제 저렇게 쟤네 잡아준 거야? 됐다! 어, 잘했어. 태호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무리하지 마. 태호 잘했어. 희수는 도전 안 하나? 희수도 하죠. 희수야, 할 수 있어? 이거. 어. 할 수 있어. 희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어? 할 수 있는 만큼. 아빠 나 잡아주지 마. 어, 알았어. 태호 안 잡았으니까 난. 이제 딱 붙어야 돼. 아이고. 아우, 잘한다. 오, 잘한다. 야, 희수, 잘한다. 그렇지, 발 잡고, 그렇지. 오, 야, 희수야. 깜짝 놀랐어. 겁이 없더라고. 그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끼고 살아가지고. 맞아. 정확한 표현이 조금 이제 너무 끼고, 네, 너무 풀어줄 끼고 필요 있어. 너무 그럼.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끼고 살면. 야, 희수야. 희수, 와. 괜찮아. 아니, 저렇게 올라가 너무 놀랬어. 잘하네. 아니, 꽤 높더라고. 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네요. 밑에 보지 말고. 얘는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덜하네요. 오, 잘한다. 오케이, 이게 다야. 앞에. 더 많이 할 수 없어. 그만해도 돼. 잡아, 앞으로만 기대. 앞에 손만 서봐. 희수, 서봐. 오, 희수야, 괜찮아? 괜찮아. 희수야. 쟤 원래 고소공포증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올라갔어. 아무리가 말이네. 네. 무리하지 말고. 내려가. 와, 희수 너 진짜 높이 올라갔어. 오, 희수야, 아빠가 녹음이 저려. 오금이 저린다고요? 아,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 야, 그 정도면 2층이야, 2층. 야, 너 진짜 높이 올라갔어. 우와. 2층 올라간 거야, 2층. 너 진짜 높이 올라간 거야. 우와. 잘했어. 그 진짜 번지 아니야? 사실 우리 저 중년들이 항상 보면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관절. 항상 관절 때문에 무릎도. 딱 내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 지금 내려가는 나이기 때문에. 맞아. 내려가는 걸 준비해야 돼. 내려가는 걸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러네. 천천히 내려가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자이로 드롭. 엥? 태월드에 있는 푹 떨어지는 거 뭐 그거. 엥? 아, 이거 무섭죠. 우와. 어, 저거는 겁먹지. 떨어져요? 어, 떨어지는 거야. 무서워. 떨어져야지 자유 드롭. 자연의 자유로 드롭이구나. 아니, 근데 희수를 먼저 해요? 해보고 싶대? 먼저 알고 하는 거야, 희수야? 아니. 아니, 너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야? 야, 희수야. 모르고 할 때가 더 재밌는 거야. 모르고 하는 게 더 재밌어. 안전하니까. 군대도 알면 두 번 못 가. 안 위험해? 파란 거 잡아. 자. 이게 뭐야? 그냥 잡아, 오케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오. Can you do that?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지금 저거. 이야. 거기서? 스톱해요. 아, 옛날로 말하면 우리 와이어 액션 할 때 당기는 것처럼 잡아주잖아. 올라가고. 아니, 그런 거네. 희수야, 괜찮아? 밑에 보지 말고. 희수야, 얘기해줘. 어! 많이 올라간 거야, 그것도. 이건 너무 천천히야. 너무 천천히? 아, 사람 바꿔달라고 그런 거야? 사람 바꿔주세요. 저 바꿔주세요. 희수, 괜찮아? 희수야, 얘기해줘. 어느 정도 해야 돼, 선생님? 자, 희수가 스톱해. 거기서? 스톱해요. 스톱! 거기서? 밑에 보지 말고.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저기 저거. 오우, 잘. 아, 그렇게. 그런 걸 해주지, 재밌는 그렇게 거거든. 내려와야지. 맞아.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저기 저거.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만해. 하지마, 김희수 위험해. 호바 무서운 거라니까, 희수야.
아빠 때문에 싫어. 자. 혜수 괜찮아? 하지마. 하지마. 나 잡지 마. 그래, 아빠 수고했어요. 나 잡지 마. 아빠, 와, 나 잡지 마. 또 울자. 잘했어, 잘했어. 이게 힘든 거야. 무서운 거야. 나 원래. 잡지 말라고. 원래 무서운 거야, 이게. 아무나 아빠 때문에 무서워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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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희수, 천천히. 희수야, 괜찮아? 이제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안 위험해? 그래서 안 무서워? 어, 하지 마. 여리신 분이니까. 아유, 그럼. 네. 아유, 그럼. 왜 아빠를 무섭게 할 거야? 계속해서? 응. 오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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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아니 너무 높아. 요 정도? 요 정도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아!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얘는 또 이걸 또 무서워하는구나. 네, 높은 걸 무서워해서. 됐어, 이 정도? 네. 괜찮아? 태호도 무서워한다. 한다? 태호도 무서워하네. 아니, 저는 그걸 좀 없애주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아니,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네. 몇 번 하면 또. 애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 잘 쉽지 않더라고. 한번 더 한다? 아까보다 더 높잖아. 아유, 내려오는 건 똑같잖아. 하지마.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내려올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같이 오네. 같이 울어. 같이 울다. 희수 아직도, 아직도. 어. 저도 이제 그 저희 동인이 키울 때 한 3살, 4살 때인데 그 바이킹이 있어요. 네. 근데 보고 이제 쟤를 좀 저걸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쑥 태우려고 했더니 그 요원이 얘는 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그냥 태울게요 그랬는데 태웠어. 내가 이렇게 몇 번 더우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가지고 멈춰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그래서 나는 옛날에 막 일부러 그런 거 막 위험하고 이런 거 시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아, 오케이 무서웠구나. 하지마. 알았어 불러줄게.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무서운가 보다 이거는. 이게 무섭나 보다 엄청. 애기대로 떨어지는 게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하네. 야, 제일 똑똑하네. 저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저 성우 아빠는 말이야. 태호가 무섭다는데 계속 녹게까지 하고. 아니, 희수... 아, 이 아버지는 계속 올리려는데 덜 올리고. 여기 없어. 가위 아니, 줘. 거기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 가지. 가위 줘. 가위? 응. 왜? 이거 자르게. 그걸 왜 자르지? 그걸 왜 자르게? 오, 태호. 야, 그거 밧줄 자르면 좀 야, 큰일 난다. 저 아저씨 뭘 먹고 사니, 그럼? 너 안 돼. 오, 예.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아버지 무서워.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그럼? 네.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화 풀릴 때까지 있어, 그럼? 네. 화 풀리면 아빠 불러? 또 이렇게 이제 화내고 또 풀리고 이런 또 과정이 달려주고 그럼 저 과정이 반복이 돼야지 또 이렇게 돈독해지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많이 반성하면서 그냥 좀 확실히 응? 좀 이렇게 좀 내놓고 키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긴 했죠. 말로만? 아니, 아 저는 반성. 옷 자체를 내려놓지 못했어. 한 번도 편안한 상 입은 걸 못 봤어. 남방에 넥타이를 맸는데 뭘 내려놓냐고. 풀룩해, 풀룩해. 완전 편안하게. 아니, 그건 오늘 말고 오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을 다쳐가지고 계속 크면서 또 계속 다치고. 그렇죠. 무릎까지 다치고 그러니까 인대까지 끊어졌어요. 아, 징크스같이.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 저도 뭐 바이크 타면서 사고도 당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일단 아파봐야지 조심해요. 일단 조심은 해라. 근데 네가 할 만큼은 해보고 아니면 리밋을 정해라. 그리고 좀 더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니 그만 제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다니면서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랑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희수가 나중에 저런 바깥에 활동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액티비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편인데 그리고 적응을 잘하잖아. 네.